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아, 한시름 놓을 일이 생겼습니다. 뭔지 아시죠? 예, 돈 나올 일이 생겼습니다. 어머님이 우연찮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사무소에서 붙인 거를 보았는데요, 나라에서 한시적 생계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한 가구당 50만원가량? 대략 제가 알아보니까 130여만원 정도 주더라고요. 1회차, 2회차 분 이렇게 나눠서 말이죠. 그래서 5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좀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? 2019년도까지 일했었던 원천 징수 관련된 영수 중 하나하고, 그리고 건강보험료 4대 보험을 떼서 돈 나갔었던 거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통장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5월 17일 안까지 5월 17일부터구나 5월 17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찾아오면은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수익이 감소됐거나 그로 인해서 돈벌이가 좀 시원찮은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저는 도봉세무서, 미아에 있는 도봉세무서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. 거기서 2019년도 원칭 징수 관련 영수증 관련된 거를 좀 뽑을 거고요.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사무소 들려서 건강보험료 및 사대보험을 직장 가입자로 돈 떼었던 거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떼갖고 5월 17일쯤에 다시 동사무소 찾아가서 그 한시적인 생계지원금 돈 나올 구멍이 생긴 그걸 좀 받아갖고 어머님한테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. 와, 아버지가 도움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무튼 지금 버스 타러 가는 중입니다. 도봉세무서 가기 위해서 말이죠. 가서 아무튼 돈 나올 구멍이 로또 1등이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렇게나마 돈 나올 구멍이 생겨서 한시름 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. 윤호였습니다. 윤호입니다. 현재 도봉세무서에 도착을 했고요.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나오겠습니다. 여기서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고 나오겠습니다. 들어가 보죠. 오늘 돈 나올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한시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동네 로또 명당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
이번에는 꼭 로또 1등 당첨돼서 더 많은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으로 갖고 살고 싶은 마음에 로또를 하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오늘 세무서 갔다가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떼갔고요. 집에 오는 길에 돈 나올 구멍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저희 동네 로또 명당 그곳에 가서요 로또 962회차를 하고 지금 저희 동네 동사무소에 가고 있습니다. 네. 건강보험료 뭐 그거 뽑으러 말이죠. 그리고 5월 17일쯤 되면은 아마 여기 다시 들러서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이거 신청하러 올 거예요. 일단 들어가서 뗄 거 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와, 오늘 되게 신기했어요, 여러분. 세무서 가서 출력하고 용지 뽑는데 공짜였고요. 또 동사무소 와서 건강보험료 실득 자격 상실에 대한 찍을 때 뽑는데도 또 공짜였습니다. 집에 오는 길에 혹시나 해서 왠지 오늘 기분 좋은 돈 들어올 그런 나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. 너무 신기해서 저희 동네 로또 명당 거기에서 로또 5,000원어치 자동을 하고 집에 오는 길인데요. 이번에 962회차 로또 당첨 결과를 보니까 1등이 19억 12명, 2등은 5,200만원이더라고요 그 19억 아무리 못해도 세금 다 떼도 13억은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13억 중에서 3억은 윤정이 제 여동생 떼줄 겁니다. 원래 4억 주려고 그랬는데 13억도 못 받는다면 그거라도 동생한테 3억을 주고 싶어요. 아무튼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, 여러분. 일단 돈 나갈 일이 거의 안 생겼으니까 차비 빼고, 그리고 아무튼 지금 아무튼 기분 좋아요. 이대로 순탄 대대로 순탄하게 진짜 천리철도하게 그냥 나라에서 준다는 한시적 생계지원금 다음으로 로또 당첨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었다.
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. 아무튼 5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쯤에 동사무소 가서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을 하고 집에 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유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